배우 이정재가 화려한 배우 생활 뒤 감춰진 가족사를 털어놨습니다. 어젯밤 방송된 SBS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에 출연한 이정재는 외동 아들이냐는 이경규의 질문에 자폐아로 태어난 형이 있다고 고백했는데요. 이어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단 한 번도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담담하게 말해 많은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. 한편 이날 방송에서 이정재는 절친한 동료 정우성과의 에피소드와 개그맨 유재석과의 인연 등을 솔직담백하게 털어놔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.